지금 시각은 10시 23분. 제가 오늘 미팅이 있어가지고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나갈 건데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쌀쌀한 날씨에 어울리는 뷰티 아이템들도 추천해드리고 제가 요즘 하는 뷰티 팁들을 같이 섞은 튜토리얼을 보여드릴 거고요. 또 헤어도 요즘에 더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헤어 관리하는 방법도 또 알려드릴게요. 베이스를 하기 전에 앞머리가 잘 삐뚤어져서 정돈을 잘해야합니다. 요즘에 메이크업 전후로 미스트를 잘 뿌려주고 있어요. 캡 한번 켜주고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미스트가 잘 붙게 한번 퍼프로 두드려주고요. 제가 오늘 쓸 베이스 제품은요. 디올의 퍼펙트 쿠션인데요. 눈 조절을 살짝 하고 볼 중앙부터 바름과 동시에 파우더를 뽀송하게 한 것 같은 효과를 줘요. 쌀쌀해진 계절에는 좀 베이스를 밝게 하는 편인데요. 의상들이 두터워지기도 하고 다운된 컬러들을 많이 입기도 하고 평소보다 많이 밝게 해도 괜찮은 계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의 뉴 가운이에요. 최근에 산 가운인데 제가 가운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아시죠? 예쁘고 질감이 좋은 가운을 구매를 했어요. 집에서 아우터 입는 느낌으로 입어요. 가을이라고 하지만 곧 겨울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 보습에 신경을 잘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만 우리가 신경을 더 많이 써주긴 하잖아요? 근데 이 바디 케어도 신경을 잘 써줘야 되고 여기 두피도 피부고요. 헤어도 영양을 충분히 주셔야지 손상 없이 잘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밝고 화사하게 한 톤 발라주고 자, 이제 쿠션을 매끈하게 하는 방법으로 베이스를 했잖아요. 컨실러를 할 때 또 매트한 게 가버리면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쫀득쫀득한 제형의 컨실러를 써주셔야 되고 요즘 같은 계절에는 컨실러 제형이 조금만 파우더리해도 우리가 커버할 부분들은 뭐 눈 밑이라든지 주름이 질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유난히 건조한 부분이기도 하고 더 잘 뗄 수 있어요. 그냥 밝혀주고 싶은 부분에 바를 건데 전 요렇게 콧대에 바릅니다. 반창고 붙인 것 같죠? 얼굴을 좀 플랫하게 해서 코가 작아 보이게 해주고 있어요. 또 필요한 부분에 커버를 해줄 건데요. 컨실러 팁 중에 제품의 커버력을 좀 더 높이고 싶을 때 양을 두툼하게 얹는 게 아니라 펼쳐서 좀 시간을 둬요. 그러면 살짝 드라이해지면서 커버력을 높여줍니다. 먼저 바른 순서대로. 여러분 바디케어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을 겨울철 되면 이제 제품이 바뀌어요. 초여름이나 여름 단계에서는 그냥 가벼운 바디 크림이나 바디 로션을 바르거든요. 이렇게 쌀쌀해진 날씨에는 꼭 바디 오일을 바릅니다. 바디 오일을 먼저 바르고 크림류를 덧발라주면 더 좋고요. 요즘은 바디 오일도 무겁지 않게 잘 나와서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보습케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로지 컬러를 발라볼 건데요. 전체적으로 발라도 좋지만 되게 촉촉하게 듀이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얼굴이 전체적으로 번들거려 보일 수 있고 미팅에 마스크를 착용할 때 많이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위쪽으로 발라볼게요. 그냥 쉽게 톡톡톡 하면 되는데요. 눈밑이 굉장히 건조해지잖아요. 근데 그 눈밑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면서 혈색을 주는 거니까 가을에 쓰기에 딱 좋죠. 바르기가 쉬워서 이런 제형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우더 해볼 건데요. 이렇게 압축보다는 아침에 메이크업할 때 이런 루스 파우더를 좋아합니다. 덜 건조하기 때문이죠. 활자주름 라인, 앞머리가 있어서 이마 라인은 좀 뽀송하게 잡을 거고요. 제가 이렇게 바르는 이유는 손에 힘을 더 빼서 바르기 위함이거든요. 이렇게 바르는 각도를 조금 다르게 하시면 되게 다양한 테크닉을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건가? 미술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쉐딩을 해볼 건데요. 얼굴 외곽은 어둡게 하진 않을 거고 부어 보이는 요 이목구비 부분만 좀 정돈해주듯이 발라볼게요. 이렇게 노즈 쉐딩을 하다가 코가 쓸린다라는 분들이 계셔요. 그거는 브러쉬에 섀도우가 안 남아있어서예요. 물리적으로 터치가 가기 때문에 벗겨지는 걸 수 있어서 내용물이 충분히 있는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이 지방시 블러셔를 살짝 섞을게요. 핑크빛 다크서클? 제가 언니네 살롱 프로그램 찍을 때 제가 그때 수드래곤님 다크서클을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가려드렸었는데 댓글들 중에 화사해지시긴 했는데 눈이 작아 보이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다크서클의 효과겠죠? 우리 섀도우를 이 언더 음영에도 넣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눈 밑을 약간 컬러감을 줬습니다. 돌아가서 쉐딩을 빠르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얼굴 외곽 쉐이딩은 페리페라 쉐이딩 쓸게요. 뭐 어떤 날은 얼굴이 막 너무 하얗게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쉐이딩을 써주시면 돼요. 외곽을 좀 톤을 다운시켜 주시면 오히려 얼굴 중앙이 더 화사해 보여서 더 예뻐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 쉐이딩도 했고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요즘 같은 쌀쌀한 날씨에는 또 쫀득한 섀도우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밝은 바닐라빛. 오늘 블러셔를 이걸로 선택했기 때문에 더 내추럴하고 깨끗한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발랐고요. 위에 섀도우들은 두 가지를 섞어볼 거예요. 차분한 가을빛의 컬러감이 만들어져요. 마르기 전에 빠르게 픽스를 해줍니다. 이거 하나로 확 가을이 됐죠? 그다음에 아까 발랐던 지방시 블러셔를 살짝 묻혀서요. 여러분 제가 평소에도 반신욕을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같은 계절은 추워지면서 혈액순환이 더 안 돼요. 요즘에 되게 자주 하고 있는데 아로마티카에서 나온 돌에 홈이 살짝 있는데 여기 아로마 오일을 떨어뜨려서 작은 공간에 은은하게 퍼지는 그런 게 있는데 반신욕 트레이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넷플릭스 보거나 이러면 정말 최고예요. 반신욕을 하기 좀 번거롭거나 하더라도 발만 담그는 족욕을 자주 해주는 것도 몸에 굉장히 좋아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 면역도 높아지고요. 몸이 따뜻해지면. 쉐도우 지금 눈매만 잡는 용으로 아까 포인트 쉐딩에 썼던 컬러를 써서 바르고 있어요. 오늘 아이라인을 따로 안 바르고 이렇게 섀도우감으로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뭘 덜어내는 게 좋더라고요. 오늘 렌즈는 오렌즈의 아시안 스모키 브라운 껴볼게요. 약간 테두리가 은은하게 잡혀있으면서 안쪽은 밝아서 눈동자가 떠보이지 않게 보이는 예쁜 렌즈입니다. 그 다음에 마스카라를 블랙으로 좀 발라볼게요. 제가 오늘 아이라인을 생략하듯이 발랐잖아요. 그래서 마스카라는 더 촘촘하게 바르려고 덧바르고 덧바르고 할 거예요. 미국적인 분위기의 렌즈를 착용할 때 점막 사이사이가 또렷하게 메워져 있는 것보다 마스카라로 그런 입체감을 표현을 해주는 게 저는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마를 동안 눈썹을 그려볼게요. 제가 최근에 가자 라이브 하면서 처음 만난 제품인데 초보자분들이 진짜 하기에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테크닉 있게 바르는 것보다 편하게 매일매일 데일리템으로 하고 싶다면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눈썹을 그렸는데 뭔가 뭔지 모르게 눈썹! 이런 느낌이 든다면 쉐이딩을 다시 한번 꺼내주세요. 이 눈썹이랑 콧대 라인을 살짝 잡아주면 붕뜬 느낌이 사라집니다. 이제 립을 발라볼 건데 이렇게 약간 파우더를 발라서 고정을 해주고요.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코에 하나, 대 하나 이렇게 찍어봤어요. 오늘 좀 쌀쌀한 날씨에 어울리게 화이트한 하이라이터를 앞머리에 이렇게 발라볼게요. 한번 펼쳐줄게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보이는 정도?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이고요. 헤어 연출은요, 제가 요즘 쓰는 헤어 케어 루틴 중에 잘 사용하고 있는 아로마티카의 리추얼 헤어 오일을 써볼 거예요. 저의 요즘 모닝 힐링템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헤어 오일을 쓰실 때는 저녁 루틴보다는 외출 전에 아침에 사용하시면 더 좋은 아이템인데요. 요즘같이 쌀쌀해지는 날씨에 헤어 너무 부스스하잖아요. 그리고 정전기도 이제 많이 일어나는 계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헤어 관리가 정말 정말 중요한데 아로마티카라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일단 높은 상태였었는데 헤어 제품을 써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테스트 제품을 써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2주 넘게 사용을 했는데 저는 이 오일을 먼저 받아서 쓰고 있었어요. 아까워서 이거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오픈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헤어 오일이라는 게 제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조금만 무거워도, 특히나 저처럼 모발이 약한 사람들은 무거워서 더 축축 처져요. 그래서 가벼우면서도 영양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제품이어야 되고 성분이 또 좋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모든 면이 충족이 잘 됐어요. 제형이 가벼운 오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양감이 충분해서 머릿결이 매끈매끈하게 찰랑찰랑거리고요. 그 다음에 향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 포근하게 아로마 테라피 받은 것 같은 포근한 향이 느껴지거든요. 처음에는 시트러스 향이 나요. 약간은 상쾌한 그런 향이 나는데, 그 다음에 이 라벤더 향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패출리가 같이 향이 섞여서 나는데 패출리 향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자연의 흙향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우디한 향도 좋아하고 흙향도 좋아하는데 사실 우디하고 흙향이 한 가지로만 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라벤더랑 이렇게 믹스하니까 향이 편안하게 좋고, 시트러스 향이 처음에 딱 오니까 무거운 오일감이 아니라 상쾌한 느낌이 들어서 아침에 사용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모닝 힐링템입니다. 요걸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바르기보다는 눈높이 정도부터 아래가 참 건조할 수 있는 모발 위치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발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모발이 풍성한 편도 아니고 길이감이 지금은 길지 않아서 한 두 번 반? 가볍게 할 때는 끝에만 두 번 펌핑해서 쓰거든요. 여러분들은 머리 길이나 모량에 맞게 쓰시면 되겠죠. 한 번, 두 번 이렇게 짜서요. 손으로 비벼줘요. 여기서 힐링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이 향이 너무너무 좋아. 그 다음에 이 머리 끝에서부터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내려서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위까지 올라오면 돼요. 또 남은 양으로 아래에서 위로. 벌써 차분해졌죠? 성분도 너무너무 좋은데 오일이 6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스타일링 하시기 전에 열보되는 오일도 들어가 있고 영양감 주는 오일도 들어있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오일이에요. 근데 저는 보통 저녁에 머리를 감는 일이 많아서 지금 머리가 말라진 상태에서 발랐는데, 여러분들이 샴푸하시고 타월 드라이만 한 다음에 젖은 상태에서 발라주시고 말려주셔도 좋습니다. 절대 이거를 직접적으로 분사를 한다거나 떨어뜨린 상태에서 모발에 바로 가버리면 베이스 뭉치듯이 헤어도 뭉쳐요. 그래서 꼭 이런 양 조절이나 테크닉을 잘 사용하셔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드라이를 조금 해볼게요. 지금 오일이 탄탄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걱정 없고요. 데일리로는 내추럴하게 헤어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실키한 질감에 자연스러운 그냥 겉단만 좀 정리해주는 느낌으로 해줘도 충분하더라고요. 뽀송뽀송 이렇게 잔머리 올라오잖아요. 손에 남은 오일로 이런 것도 좀 잠재워줄 수 있고, 제가 오늘 가을에 끝자락에 어울리는 모자를 한번 써볼까 해서 끝을 살짝 자연스럽게 뻗쳐서 분위기만 내줄게요.
이번 생에 모발에 정말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했어요. 모발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헤어케어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저도 오일을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형에 여러분들도 다 잘 쓸 것 같은 제품을 소개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 특히 이 헤어오일의 라벤더 패츌리는 절대 불호가 없을 것 같은, 모두가 좋아할 것 같은 향이에요. 된 것 같은데요? 이 정도만 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 다 했는데요. 저 오늘 일정에 아주 멋지게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 저 잘 다녀올게요. 오늘 즐거웠어요.